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, 오늘 이제 또 우리 오랜만에 맨날 은별이랑 합방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원호를 데리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, 원호가 이제 혼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렀어요.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, 내가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야, 이거 보여줘도 되냐 했더니 영상만? 음성만? 이씨랑 하면서 아니 근데 음성만 가도 잘 솔직히 예상이 가는 그런 거라서. 아 근데 영상 보여주면 안 돼? 아니 아니야? 아니 그 너 이렇게 표정이 아 너무 추해. 아 씨X 왜 그랬지? 아 진짜 자 상황을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. 최근에 이제 원호가 이제 나랑 은별이에 비해서 사실 자기만의 방송을 되게 구축하면서 되게 혼자서 잘 살던 애야.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거야. 아 원호도 좀 콘텐츠 좀 하고 컸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.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내 큰 회장 도비가 그럼 나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. 원호군님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으면은 자기가 지원해주겠다.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. 해가지고 이제 모였던 게 나, 원호, 도비, 심승호 선수랑 고기 먹방 했을 때 그 고깃집 아들 친구. 그 친구도 나름 이제 잘 나가는 사업가란 말이야. 20살이지만은 이제 나름 이제 잘 나가는 사업가 둘, 스트리머 둘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만나서 술을 한잔 했어요. 셋만 술을 먹고 나 이제 구경했지. 갑자기 얘가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술을 이렇게 몇 잔 이렇게 먹었다? 근데 진짜 큰일 났다. 이러는 거야. 기분이 X나 좋아. 아니 근데 오랜만에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혼자 갑자기 막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. 2차로 이제 고깃집을 갔어요.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또 소주를 깐 거야 이쪽은. 근데 소주를 먹다가 얘 이제 좀 갔어. 이게 술 좀 깬다고 이제 술 먹은 사람들 그렇게 다 나와 있었단 말이야. 얘가 취해가지고 바람 이렇게 쐬고 있길래 내가 카메라 이렇게 들으면서 원호야 저기 은별이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줘라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엄청 만취 상태예요. 진짜 만취 상태인데 아 영상 보여주면 안 돼? 안 돼? 형이 했을 때 괜찮은 거 같아? 내가 보기 귀여워. 귀여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검열을 좀 해서 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나 빼고 서로 쌍욕 하는 사이야. 우리 되게 친해. 얘가 그때 감동을 받은 거야. 형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랑 되게 틀리다. 내가 봐도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긴 해. 너가 너무 힘들면 멈춰줄게. 멈추라고 해. 멈춰! 멈춰! 아 진짜 안 돼. 아 괜찮나? 아 씨발! 아니 여러분들도 출취하면 이럴 거야. 아니. 이제 내가 찍으면서 딱 이 표정이 내가. 세상에 졸라 잘난 사는 일이 많다. 잘난. 나 지금 죽나? 이러고 있어. 이래라. 아 지지 씨발 하지 마. 나한테 한 거야 씨발. 아! 어떻게 생각하니? 그래도 씨 야 암만 저기 하지만은 욕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못할 사람이 있는 건데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형도 이렇게 좀 수술을 좀 나한테 권유하지 않았나? 먹으면서 찌질한 얘기였지. 책임도 조금 10% 정도 형이 있기도 하고. 그래서 나한테 이 새끼라고 욕한 거야? 그거는 나는 그래서 너한테 술을 먹였으니까 웃으면 안 되는 씨발 새끼가 됐던 거구나. 어디가 어쨌든 내 군대 후임이잖아. 그때는 X가 진짜 눈도 못 맞췄거든. 얘가 은근히 군대에서 X가였단 말이야. 특히 내 동기들이 좀 무서운 애들이 많았어. 아 근데 화가 많은 군번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까지 구타가 있었어. 우리 맞으면서 살았어. 난 사이코패스보다 그냥 재밌는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해봐. 그냥 할 땐 하고 쉴 땐 제일 앞장서서 노는 선임인데 행정반에서 말소리를 내요. 내가 좀 그런 재밌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왜냐하면은 내 동기들이 X가 무서운 애들이라서. 야 네가 무서웠던 애들이 누구냐. 가장 무서운 거는 아무래도 미스지.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선임들이 와갖고 이제 그 뉴비가 왔으니까 막 그 고인물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뭐 알려줘요. 계속 막 우리 소대에서 이제 민수 형 이름 밑에 빨간 줄이 긁혀 있는 거야. 아니 왜냐면 민수가 X나 웃긴 게 민수는 안 풀어줘. 그냥 늘 빡 상태야. 그냥 애들이 이렇게 눈도 못 맞추던 애였어. 민수한테 얘가 X 많이 까였어. 왜냐면 같은 소대였거든.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얘랑 되게 오래 됐는데 X끼가 암만 내가 조금 안 웃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군기 바짝 들었던 게 이제 되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. 그래서 오늘 혼내줄 사람을 내가 대리로 구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기 부르겠어요. 우리 가장 무서운 거는 아무래도 미스지. 형 빨간 줄이 그쪽에 있어.
여기는 이제 저랑 동갑이고 제 군대 동기 김민수라는 친구입니다. 폐급인 걸 말했어?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. 많이 혼났다. 안녕하십니까? 아 죄송합니다. 나 솔직히 말하면요, 솔직히 민수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게, 나는 애들 혼내는 게 싫었다? 만약에 원호가 X같은 짓을 했어. 미션이 들어왔다. 뭘 했냐면 딱 가가지고, 아 민수야 원호가 X같은 짓을 했거든? 아니 그게 아니야, 네가 저기 복도에서부터 X가 뛰어와 빡 이러고, 야 민수야 애들이 이런 거 했다? 어 맞아. 얘들 X가 쫄았단 말이야. 몇 년 전에 전화가 너한테 왔어. 일하고 있는데 너 목소리가 아니야 그거. 어. 안녕하십니까? 원래 원호입니다. 다 나갔어. 아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원래 뭐 이랬나? 그 혹시 기억 나시나요? 그 야산에서 똥 싸셨을 때 무슨 휴지를 내가 갖고 오라고 쌍욕을 받았다고. 왜 그러셨나요?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전화해.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같이 이제 훈련을 나갔었는데 텐트 생활을 하니까 야 이게 비박이라고 하죠. 그 배변 활동을 이제 그냥 산 이런 데서 하잖아요. 이제 민수 형이 갔다? 갖고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야 조원호 물티슈 좀 갖다 줘 이래갖고 김민수 병장님이 부르셨으니까 막 허둥지둥 하다 이제 내가 물티슈를 갖고 왔어. 갖다 드리고 이제 갑자기 야씨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. 아 이게 처리를 아씨 불안까지 아씨 정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왜 그러십니까 하고 수상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물티슈를 안 갖다 드리고 클렌징 티슈를 갖다 준 거야. 그래갖고 형이 개새끼야 막 똥싹 딱 거품나잖아 이래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 그게 하나가 기억나요. 하나 기억나요.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. 그래 맞다니까요. 제가 거짓말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. 아 이게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닦여야 되잖아. 아 계속 뭐가 계속 손해봐 무더워. 그거를 갖다 줬어? 아니 급하니까. 그래서 이 X가 폐급인 거야 진짜. 나 폐급이야. 따로 안부 전화했어? 그 다음에는 그거 때문에 아니 형 그거 때문에 전화 한번 했었잖아요. 일수대분들을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그 자리를 만들려고 전화했었잖아요. 그 크리스마스에 나 빼고 만들었네. 아니 아니 형 전화했어요 그래갖고. 아 형 알잖아. 어 난 초대받았지. 아니 그러니까. 아 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. 아 진짜 아니 아, 이거는 무슨 심한 거 아니야? 내가 참 일수대는 얘 너랑밖에 안 친하지 않아? 형이랑 이거 너 부대 안에서. 아 근데 형이 그거는 있었어요. 마지막에 저녁 하시기 전쯤에 훈련 나가갖고 너랑 써보고 싶다 텐트. 싫어. 아 진짜 아 형 싫어. 아니 나는 아니 형이 나는 저랑 진짜 싶다고 했어. 네가 진짜 잘못 착각한 게 뭐냐. 난 너희 세 명을 진짜 싫어했어. 요한. 요한 진짜 싫어했어. 얘네 동기가 고영승, 조원호, 안재성, 고조한이라 불렸거든. 3패급 3패급. 3패급이었어. 3패급.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런 거. 아니 형 저도 형님. 이거 봐요. 나한텐 자긴 군대에서 예쁨 많이 받은 척 해놓고 자긴 군대에서 예쁨 많이 받았다. 누가? 다른 애들 보면서 저런 애 군대에서 패급 취급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인기 많은 군대 생활을 했다. 얘가? 얘 그냥 아 이게 내 진짜 패급설하다 말해줘? 이거 패급설하네. 자 원호하면 솔직히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. 어 뭐야 뭔데? 문이 날라갔어 그냥. 시작부터 끝까지 너 빼고 그런 사람이 없어. 아다시 사그란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따 스키떼 스키 스키떼